있어요. 여러 가지들은. 근데 어쨌든 이 화면 자체를 윈도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마 책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윈도우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아 그냥 화면이구나. 그래서 그 윈도우에 표시되는 뷰들, 그러니까 윈도우 화면은 여러 뷰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얘도 보면은 지금 뭐 그때 뷰 하이라키어라고 프로그램 하나 띄워서 보여드렸지만 뭐 여기에 부분에 뭐 텍스트 뷰도 있고 여기 이것도 앱도 다 텍스트 뷰일 것이고 실제로 이게 리스트 뷰로 구현이 돼 있고 이게 하나가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뭐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그때 한번 보셨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게 다 뭉쳐져 있는 윈도우가 하나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볼 건 이 뷰라는 부분이거든요. 별로 없네요. 보려고 했더니 아 많지 이 안에 렐러티브는 별로 없고 스크롤 뷰를 보시죠. 이 스크롤 뷰가 말 그대로 딱 느낌 이건 뭐 말 그대로 그냥 그런 거잖아요. 스크롤 근데 뭐 바뀐 게 없네요. 그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근데 이걸 롱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준다 이럴 때 쓰는 건데 사실 뭐 리스트 뷰 같은 거 그냥 쓰면 이 옆에 스크롤 바가 저절로 나오고 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스크롤 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크롤 뷰를 한번 보시면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크롤 뷰가 어디에 속해 있다. 안드로이드.위젯. 그러니까 위젯이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뷰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 위젯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저가 스크롤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걸 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뭐 그다지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레이아웃을 보시면 그리고 뭐지? 뷰 레이아웃 네. 스크롤 뷰 1,2가 있네요. 아까 쇼트였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스크롤 뷰 1이라는 레이아웃을 참조하고 있고 방금 롱이었던 건 스크롤 뷰 2라는 걸 참조하고 있잖아요. 리소스를 한번 보시죠.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면 딱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좋네요. 이렇게 딱 미리 보기가 됐는데요.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픽컬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거였는데. 일단 스크롤 뷰부터 보시면.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레이아웃 할 때 그 XML 네임스페이스 안드로이드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꽉 채우고 매치 페어런트 그다음에 하이트는 적당히 내 사이즈만큼 랩 컨텐트라는 속성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크롤바는 넌으로 해놨네요. 넌으로 해놨고 그 안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해가지고 쭈루루루 버튼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를 이제 스크롤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2를 볼까요? 2도 동일하죠. 여기는 동일하고요. 이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단지 차이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딸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코드적으로 아마 동적으로 계속 생성한 거 했을 것 같거든요. 뭐 봐야 되겠지만 예, 말 그대로 여기 그런 코드가 있네요. 레이아웃을 받아다가 뭐 60몇 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쭉 add view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뷰를 계속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한 게, 네, 이거네요. 64개까지, 아, 0부터니까 64개 맞는 거고, 0부터 있나? 아니네. 아, 이게 2부터군요. 1부터인 줄 알았더니.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2개를 더 만드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롤뷰를 쓸수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스크롤뷰를 거의 안 써서요. 뭐쓸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주로 리스트뷰를 쓰는 일이 저는 많은데, 리스트뷰나 이제 그리드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형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걔네들은 특별한 속성을 건들지 않으면 스크롤바가 저절로 생기고 스크롤이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쓸 일이 없어서 거의 안 써요. 이건 뭐지? 인터널 셀렉션? 뭘까요? 스크롤 뷰. 소스는 없네? 소스가 어느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네. 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테이블 레이아웃. 이거는 뭐말 그대로 표예요, 표. 은근히 좀쓸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떤 진짜로 표를 만들 때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쓰지만, 그냥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어떤 UI에서, GUI에서 어떤 이미지랑 어떤 그 텍스트랑 그런 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렬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역시 저도 많이 쓰질 않아서 사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것도. 테이블 레이아웃 자바를 보면 그냥 딸랑 레이아웃 하나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뭐 당연히 이건 이제 레이아웃 시작이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그한줄 표현을 할때이 테이블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 컬럼이라는 건 없어요. 로우라는 것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나열을 하면 그냥 세 개가 쭈루루 나열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컬럼하고 이 로우를 딱 이렇게 정해놔야지 좀 뭔가 하기가 쉬운데, 이 안드로이드에서 그런 게안돼 있더라고요.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그리드뷰라는 게 있는데, 그리드뷰도 우리가 뭐이몇 바이 몇을 이렇게 정하기가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4x4 이런 식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그거를 한 셀의 크기를 적당히 맞춰야만 4x4,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6개라고 치는데, 그 크기를 제대로 해야 잘 맞춰야 우리가 한 줄에 4개가 표현되고 싶은데, 어쩔 때는 한 줄에 3개가 표현되고 밑에는 6개가 뭐한 5개, 6줄까지 표현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리한 걸 수도 있고 불편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템의 어떤 그 사이즈, 그 크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얘뭐 이렇게 돼 있고 특별한 거 없죠? 텍스트도 있고 그냥 목표 써 있는 거 텍스트 뭐 표시해라. 그다음에 패딩이라는 거는 이 텍스트 문구가 실제로 그 텍스트 뷰라는 어떤 뷰 안에 그래서 표시가 될때그 내용이 그 텍스트 뷰 그러니까 위에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얘는 패딩이라고 했기 때문에 left, right, top, bottom 다 띄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각형 박스라고 치면 텍스트 뷰를 그 안에서 그 위치를 어디 정도 잡아줄 것이냐 쓰는 게 패딩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표시되는 내용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은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 뷰에서 마진을 준다 그러면 이 텍스트 뷰가 자기 부모, 얘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테이블 레이아웃이겠죠. 여기에 그첫 번째 표시되는 그 위치에서 기준으로 얼마만큼 위치 떨어져서 위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마진하고 패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헷갈리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패딩이라는 걸 잘못 쓰면은 내가 원치 않게 막 글자가 잘린다거나, 그러니까 텍스트 뷰 사이즈는 요만큼인데 패딩을 잘못 주면은 중간에 이렇게 걸쳐버리면 텍스트가 이렇게 잘리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패딩을 이렇게 줬죠. 별거 없네요. 예전에는 레이아웃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없지? 뭐 다양한 기법들 여기다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신기한데요.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 7번. 방금 보셨나요, 혹시? 어떤 걸 하는지 지금 보면 체크마크 하면은 왼쪽에 있는 애들이 체크마크가 생기고 쇼컷 하면은 왼쪽 오른쪽에 이제 그 쇼컷 메뉴 이게 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 보시죠. 이게 보니까 테이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일단 둘러싸여져 있네요. 그 안에 테이블 레이아웃이 하나 있고 또 있나요? 테이블 레이아웃이? 테이블 레이아웃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부분은 지금 테이블 레이아웃이고 그러니까 전체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제일 위에는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 버튼을 위한 리니어 레이아웃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들이 보니까 오픈, 쇼컷, 세이브 에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원래 처음에 했을 때가 이 상태였나요?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다시 이거 맞죠? 네. 뭐 지금 테이블 레이아웃에서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인입니다. 이건 라인 그릴 때 여기 라인 있잖아요. 이런 거 의미를 해요.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중간에 또 하나 있군요. 라인 두 개가 있죠? 딱 나눠져 있네요. 자, 보기 쉽게. 그래서 이건 이제 코드를 봐야겠네요. 코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는지. 이게 테이블 레이아웃 7이니까. 딴 거 볼 필요 없고 버튼에 대한 언클릭 리스너만 보면 되겠죠.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set column collapsed. 참 무시무시한 말인데 collapsed.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체크하고 쇼컷을 이걸 통해서 하는데 그럼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알아야겠네요. 요것만 되면 지금 다 된다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이게 뭐 하는지만 알면. 없애버리거나 복원하는 특정 컬럼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 XML도 있네요. XML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테이블 우리 레이아웃 XML에서 이런 식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우리 이제 지금 동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컬럼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해주는 거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컬럼이라는 거죠. 이렇게 라인 뭐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네, 처음 봤어요. 잘 안 쓰니까. 네.
뭐 이거는 되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요 API 데모 진짜로